태풍 마이삭이 매우 강한 세기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크기가 한반도를 덮을 만큼의 큰 크기라고 하는데요. 내일과 모레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태풍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지금 태풍 마이삭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30도가 넘는 고수온 바다를 지나면서 태풍은 지금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이미 비가 시작됐고 오늘 밤부터 전남과 경남,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이른 새벽이면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간은 제주도가 내일 오후 7시, 부산이 모레 새벽 3시, 포항은 새벽 5시로 수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강한 비구름도 몰고 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제주와 경남, 영동에 100에서 30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2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비상입니다. 제주와 동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돌풍이 불겠고요.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해안에서는 폭풍의 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됩니다. 시설물 점검 꼼꼼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다만 내일과 모레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더위가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